치주염으로 잇몸에 세균이 증가하면 세균의 일부가 몸속으로 침투해 혈관을 타고 이동한다. 세균은 혈관을 통해 심장의 관상동맥으로 이동하고 이 과정에서 혈전을 형성해 동맥경화를 일으킨다. 이로 인해 심근경색과 같은 심장 질환이 일어나는 것이다. 만성 치주염과 경동맥 혈전의 관계를 연구한 한 논문에 따르면 잇몸뼈를 심하게 손실했을 경우 경동맥 혈전증의 위험이 4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